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3대 균형발전 전략 프로젝트 중에서 세 번째 세대 간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또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대 간에 느끼고 있는 어떤 격차, 특히 청년들 또 어린 세대가 미래에서도 보는 그 시각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지역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천이 선진도시가 되고 복지도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랑스러운 어르신 세대가 여생을 좀더 편안하면서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전 세대가 균형 잡힌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대 간 균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청년의 문제입니다. 청년이 희망을 가져야 지역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뭐 단순하게 어떤 재정을 지원받는 그 차원을 넘어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일하는 그 청년으로서의 기계를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인천의 많은 그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의욕을 갖고 CEO로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인천형 창업벨트 구축이라든가 여기서 또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하나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세계에 진출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구상을 해왔던 바가 있는데 아시아의 몇몇 특정 국가에 인천의 청년들을 과감하게 진출시키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를 갖고 그 지역의 창업과 또 지역의 경제 산업을 일으키는 중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고 이것은 제가 이번에 시장이 되면은 아마 또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과제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인천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인천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현장 교두보, 전진 기지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시에는 이러한 청년 정책을 다룰 청년 특별 보좌관제를 두고 청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스스로들이 힘에 의해서 다뤄갈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 나갈 겁니다. 그 외에 인천 출신으로서 인천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지역 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장려하고 여기 과거부터 생각했던 일석오조 인천 사람 프로젝트라든가 청년 취업 부담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해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좀더 현실에 맞게끔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 유휴기지도 제가 지난번 시장 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주택 문제, 또 앞으로 최소한의 결혼에 따른 부담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이런 부분들은 공공주택 부분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두도록 해서 청년들이 좀더 자신감을 갖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런 문제하고 좀 대비되는 부분 중 하나가 어르신들 문제인데 어르신들은 그동안에 오늘의 인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뭐 부분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어르신들한테 교통 각종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어르신들은 버스를 무료로 하는 무상버스 제도라든가 또 일자리 문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렇게 해갖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공공부문의 그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지속성 있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그 산업 또 기관 등과 협업하고
또 새로운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그 노인성 질환, 치매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지방정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시장 때 치매병원 설립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 치매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가정에 고통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타운 문제는 지금 이제 세대가 옛날처럼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외로움도 있고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특히 공공 택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니어 타운,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시니어 타운 문제가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 문제는 제가 시장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을 호국보훈 도시로 선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최소한의 위로금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나라를 지키고 또 오늘의 번영을 잇게 한 그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도시에 걸맞게 국가유공자들에게 문패달기 사업과 같은 긍지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호국 그 보훈단체 보훈가족에 드리는 예우금은 최소한도 기대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면서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보훈 대상자들 가족, 지금 이제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지니까 그 뭐 유가족도 있고 또 자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라든가, 또 호흡보훈 대상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이 세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영유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유아가 마음 놓고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초점은 먼저 그 어머니들 임신부에 대해서는 인천에 그 택시 100원 택시 운영을 해서 임신부들이 뭔가 그 인정감을 받고 더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요. 또 출산 축하 지원금도 지금 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연 2년에 걸쳐서 매년 400만 원씩 지원하면 1000만 원의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 문제, 양질의 무상, 지금 무상교육을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 급식 단가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모나 태아, 영유아의 그 산후 돌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뭔가 건강하고 또 훗날 건강한 세대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유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어머니들 여성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영유아 보육에 편안한 지역,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갖고 있는 어머니 또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런 아이들 돌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지역, 그러면서 여성 자체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최소한의 편의, 예를 들어 공공시설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사회 참여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지금도 각 부근에 이런 문제 기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실질적인 기능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경력보유 여성의 재취업이라든가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영유아 문제하고 여성 문제가
또 관련이 돼 있다면 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생애에서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존 수용 정책을 시장께 추진했습니다.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수영은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영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단계 이전에 생존의 문제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수립을 해놨습니다. 인천의 어린이 결단코 수영 못해서 안전에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동 친화도시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안심케어하고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뭐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고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뭐 청소년들이 실제 AI 창업이라든가 기술일지 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현실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뒷받침을 하고 또 인천은 국제도시인 만큼 각종 국제기구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해외 진출이라든가 국제화에 일찍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희망사들이 계층에 따른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이라든가 해외 교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실시해왔는데 이걸 좀 더 과감하게 실시하면서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라고 한 것을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겁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인천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발전 전략 중에는 바로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해외 진출이 용이하고 또 이곳에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영어 통용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이래서 명실공히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